행복한 사람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. 사용되는 코드는 E 마이너, G. G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B7 코드, A 마이너, C 코드, D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치는 주법은 셔플입니다. 처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잠깐 멈췄다가 올라오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조금 이걸 빨리 치는 거죠. 되고 나면은 앞에 박자는 약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강합니다. 자, 이게 지나면은 첫 번째 박자를 한 번만 칩니다. 하나, 이것이 이제 셔플 주법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제일 어려운 코드는 G와 B7 코드입니다. G에서 B7 가는 것이 많은데 G를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. 요령은 이렇게 잡았을 때 B7을 잡을 때 D7 모양이 두 칸 위에 있다 생각하고 요걸 먼저 잡고 새끼가 들어가는 방식이죠.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. B7을 갈 때 요것만 먼저 잡고 공을 오히려 살짝 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. 이게 좀 잠시 뒤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. G를 이렇게 잡으신다면은 새끼손이 붙어서 가버리는 거죠. 새끼손이 붙어서 가고 요렇게 잡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먼저 G와 B7 연습이 되어야겠습니다. 첫 번째 줄에서는 개명대를 전체 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반주만 여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전주가 시작되는 거죠. 코드만 잡으시고 처음에는 그냥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섯 번째 줄 마지막에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하나, 둘, 덮지는 마시고 그 다음 이제 어두하고 이제 가사가 들어가겠죠. 화살표가 두 개 되어 있는 곳은 그냥 하나, 둘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9페이지 넘어가서 여섯 번째 줄까지 내려가야 되네요. 여섯 번째 줄 마지막 마디 직전에 달세뇨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25라고 되어 있는 이 마디네요.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. 9페이지 넘어온 다음에는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마지막 마디로 건너뛰어야 됩니다. 건너뛰고 이제 끝까지 가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은 뭐 강하게 쳐도 되고 살짝 끌고셔도 괜찮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먼저 반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.